여기다가 보내주시면 즉석으로 좀 사진 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준우님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생겨 신청드려요. 여친이랑 4살 차이 커플이고 대학교 CC입니다. 여친 20살이라 좀 어려요. 다른 과예요. 주말에 같은 과 친구랑 술 마신다 했고 알았다 했어요. 막차 끊기기 전에 들어간다고 했고 집에서 게임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11시쯤 전화 오더니 친구가 새학기부터 학교 앞에서 자취 시작하려고 방 구했는데 친구들이 맨날 놀러와서 먹던 거 안 치우고 갔다고 집이 난장판이라 살 수가 없다고 업체 부르면 돈 나가니까 지금 같이 청소하고 거기서 자고 가라고 친구가 설득한다고 오랜만에 봐서 한 번만 외박하겠다 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뭐라 했습니다. 굳이 술 마시다 그 새벽에 청소를 왜 하냐. 내일 낮에 해라. 어차피 내일도 할 거 없지 않냐니까 친구랑 삘 받아서 지금 가기로 했다고 해서 화를 냈고 그럼 외박은 안 하고 청소만 하고 집에 가겠다 해서 끊었죠. 화난 거 눈치챘는지 저렇게 카톡이 왔고 진짜 난장판인 거 보니까 공감도 되면서 안심이 됐죠. 요새 위험한 일도 많아서 청소 늦게 끝나면 데리러 가려고 몇 시쯤 갈 거냐 전화를 했지만 새벽 내내 전화를 한 통도 안 받고 카톡 답장도 성의 없게 와서 카톡 보면 연락하라고 했지만 결국 다음 날까지 전화는 다시 절대 안 걸더라고요. 청소하느라 전화를 못 받다고 핑계대고 새벽 5시 넘어서 청소 끝났다고 톡 왔고 뭔가 화질도 안 좋고 직접 찍은 게 맞나 싶어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거짓말 치려고 사진첩 뒤졌나 생각들어서 신청 드렸어요. 바로 귀족해라고?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이것도 이거 술 먹다 청소할 만한데? 남자친구가 화를 내니까는 자기가 찔려갖고 먼저 이렇게 사진을 보냈나봐요.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친구 집에 지금 왔고 엄마 같이 쳐주고 연락을 하겠다. 근데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는 답장도 이렇게 대충하고 좀 이해가 안 가네 이 상황. 근데 술 먹다가 청소하는 게 이게 사실 남자친구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다음날 해도 되는데 굳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이거 청소를 해. 벌써 사진 왔습니다. 이게 집은 좀 새집 같은데 네. 어지러져 있네요. 아 이건 청소하고 나서 하긴 했네 진짜. 일단 이 사진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시간차별로 냈을 수도 있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폼클렌징? 그 슌카? 일본 거 폼클렌징 그거. 이것도 뭔가 여자 화장품 같이 생기긴 했고 아세톤이랑 폼클렌징이야? 아 아세톤 이거 면봉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 향수 같은 거 이런 거 여자 향수 같은데? 저 랑방 향수라고요? 엄청 유명한 랑방 향수네. 아 이거 똑같네요. 여자 집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지? 클렌징 크림인가? 저거 다 슬라임이에요. 엄청 많다 이거? 아니 클렌징 크림 이렇게 많긴 쓰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네? 슬라임 완전 좋아하시나 보다. 오 아까 그거 미숫가루 아니래. 오 이거 찾았다. 아 키친타월이네요. 아 미숫가루가 아니었네요. 이걸 어떻게 찾냐? 다이소 비닐봉투가 있다는 게 옛날 사진이라고? 아 이거? 이거 비닐이잖아. 이게 옛날 비닐봉투라고? 아 이제 비닐봉투를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인간에도 이거 최근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옛날 거라고? 이거 어떻게 찾아요? 아 다른 포장 용기가 겹쳐있는 것 같다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 겹쳐져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네 맞네. 교촌 종이봉투 요새 흰색이라고? 오 진짜 흰색이네. 흰색이에요 흰색. 심지어 교촌치킨에서 저는 이제 알바도 해봤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저거 종이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좀 한계선이 있는데 이것도 옛날 거고 이것도 옛날 거고 근데 이게 뭐 봉투라서 그럴 수가 있나? 아이시스 라벨 요즘 나오는 거랑 다른 거 같아요. 우리 아이시스도 다른데? 뭐라? 자취를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옛날 저기 있는 게 말이 되나? 이거 뭐 그냥 죄다 옛날 건데 이거 뭐 크라운 산도가 예전에 한정판 이벤트 상품이다. 크라운 산도 50주년? 50주년 한번 쳐볼까요? 오! 어? 오! 이거다! 이거 언제 거야? 21년 6월에 21년. 지금 사두셨어? 그럼 21년도가 50주년이었던 거예요 이거? 네. 자 유통기한 얼마 된지 한번 볼게요. 1년인데? 그럼 21년에 50주년 나왔다 쳐도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23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의심해봐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몇 년 전 거는 색깔이 훨씬 진해요. 요즘 게 좀 더 밝은 푸른색이고 오. 여기에 진한 푸른색이에요. 바카스 비닐봉투도 20년 이후로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아 이렇게 바뀌었.. 어? 우야 뭐야 기사 비닐봉투가 오는 7월 1일부터 다르네 이것도 진짜로. 나 말했잖아. 오? 야 뭐 다 옛날 거야 이거. 왜 소름 돋으려 그래. 도대체 저 몇 년도 사진인 거야 저거? 중간에 포장 용기도 옛날 거라고? 이게 최근 거예요? 이게 옛날 거고 이게 요즘 거라고? 여자친구의 친구분 자취방이 얼마나 됐다고요? 이제 자취를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진짜 오래 돼봐야 몇 달 아닐까요? 일단 여자친구 자체가 20살인데? 저 사진 원본 받아서 구글링 좀 해주세요 제발. 구글링은 안 나옵니다. 근데 와플 세월 박스가 지금 되게 여러 개를 보내주셨는데 아예 회사 이름이 바뀐 거야? 크라운 산도 이벤트 관련 블로그글 아 GS 리테일 50주년 축하 파티 3월에서 4월 21년 3월에서 4월 와플 세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 2020년이라고 삼다수 바코드가 다른다는데요? 야 진짜 달라! 야 잠깐 진짜 달라! 이건 빼방인데요 그냥? 바코드까지 잡았는데 그냥? 2020년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이. 발견되는 물건마다 다 2020년 아니면 2021년이야. 카페 인증독이라는 카페 와플 20년도 포장박스 문구가 와플 수열이고 지금은 문구가 바뀐 거예요. 지금 와플 수열 상자도 21년으로 다 추정이 되고 있네요. 리뉴 식염수도 디자인 변경됐어요. 아니 뭐 죄다 바뀌었어. 디자인이 자주 바뀌네요 이거 물건들이. 저게 몰랐네. 의심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너무 많아. 착잡합니다 정말. 낱낱이 그냥 낱낱이 바뀌어야지.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19년 디자인 링크, 20년 디자인 링크, 21년 디자인 링크. 와 이게 20년도 거네. 시청자분 카톡 아이디랑 비번 좀 알려주세요. 로그인하게 뭐인지 좀 밝혀볼게요. 카톡 보냈습니다. 증거가 미친 듯이 모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기사 증거, 사진 증거도 바탕화면에 지금 후배가 돼 있기 때문에 와플로 일단은 설명을 해볼게요. 읽었어 읽었어 읽었어. 뭐 외환자요가 근데 이거 일부러 졸린 척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혹시 와플 좋아해? 안돼 안돼 안돼. 너무 빠른가? 빨라 빨라 빨라. 잠깐 물어볼 거 있는데 그냥 그렇게. 왜냐면 상대 심리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 사람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야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야. 일단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 저희도 외자 써버릴까요? 어 좋은데요? 차가워 뭐야 뭐야 말투 왜 그때 오 물어봤대요? 와플 좋아하냐고? 와플 좋아하냐고? 뭔가 시켰다 진짜로. 대답을 하네 이 사람이. 다시 물어볼게요. 아 인티로 냉 아 인티로 대답 아 인티로 대답을 했구나. 아 뭐야 왜 강아지 아니, 뭐야 원래 말투가 좀 이런가 본데요. 거짓말 치는 여자친구 치고는 되게 사랑꾼이다. 뭐 어떻게 알았어? 요즘 맛집 말고 예전 맛집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 21년 스타일인데 괜찮아. 아 20년인가? 05년 갬성? 언제다 뭐라고 그냥 들이치는 거야 냅다. 노폭이야. 근데 21년에 문 닫았대. 못 가겠다. 뜬금없는 소리 좀 박아볼게. 뭐라 하는지. 이건 뭔 소리야? 어 지금 이 애교 소리 귀엽다고? 좀 계략 같은데요 지금. 우리 다음 데이트 코스는 썩은 아픈 먹고 썩은 파카스만 썩은 요추치킨 먹은 다음에 썩은 물로 양치하고 썩은 클렌징으로 배수한 다음에 진짜 들어 썩은 크라운산도 나 지금 진지하니까 눈길이 맞지 말았어. 도대체 뭔 소리야? 오늘 좀 정색합니다 이제. 애교체가 없어졌어. 야 진짜 뭐야? 원효대사를 이 사람이 써버리네 이거를. 여기다? 뭐야 가시죠. 그냥 갈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 안 읽고 있어. 여자친구 말투가 좀 이상하네 저거. 뭔가 어색한데? 술 먹었나? 아예 예상도 못하는 것 같아. 왜 말이 없지?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진짜 마우스 붙여놓고. 가는 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뭔지 모르는 거 아님? 맞아 그럴 수도 있어. 한 번만 더 쳐도 돼요 제가? 뭐야 방 나가 있는데? 왜 DM 좀 주세요. 전화 오고 있는지 말씀 좀. 전화 오고 있는지 말씀 좀. 오 봤다 봤다. 봤다 봤다. 오 봤다. 오 일단 버티기로 너도 잡았네. 이런 사람 특이 거짓말 실제로 딱 걸리면은 아 어쩌라고 그럼 헤어져 막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어. 오오오 막 눈 눈알이 튀어나왔어. 오, 지금 깔게 한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 깔까? 제일 약한 거 까는 게 나을 거. 다이소 보낼까? 다이소가 괜찮은 거 같은데. 여자친구분 입장에서 아. 다이소 거짓말 할 게 많아. 거짓말 더하라고 던지는 거야 우리는. 지금 보냅니다 이제. 보낸다. 여기 다이소 인용품들 요새는 종이 가방만 쓰는데 거기 왜 저게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할까요? 너무 좋아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 지금 카톡 입장이라면 이거 진짜 과오가 봐요. 실토를 여기서 하면 오히려 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거짓말하기로 한 거야. 제발. 진짜 열받는데요? 아 근데 살짝 올라왔어요. 이런 거 좋아. 우리 더 긁어줘. 그냥 끝까지 갈 테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거는 실토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쪼이는 느낌이 들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거짓말한 거 없어? 라고 그냥 기회를 뭐 한 번 더 주는 거지. 오 진짜 화난 말투도 쌈 느껴지는데요? 지금 대답 바로 해. 생각하지 마. 넌 도둑 고양이 남이야. 너 지금 너한테 현상금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알아? 사람을 그냥 미친 취급하는데요? 어, 조롱을 하는 것 같지 이렇게? 아니 하나 더 까죠. 이게 모른 척 하니까. 그럼 물로 한번. 그럼 여기 이 삼다수고요. 이 삼다수 바코드 디자인이 지금 나오는 거랑 다른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바코드 변경되고 보내버려. 이건 뭐라고 하자 봅시다. 무인 무슨 소리지 계속? 모르겠죠. 여기서 3차 공격 한번 가죠. 리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모르실 갈지. 그럼 이 리뉴도 스킬 디자인이 너무 배운데 이건 왜 디자인이 다른 건지 설명하실까요? 왜 다른 건 설명했어? 오! 뭐가 반응 바뀌었어요 지금. 박이도 이제 계속 모르는 사람이 힘들어. 오!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상의하겠다죠. 대놓고 시간 보내? 네. 그래라. 그리고 이 물도 디자인 변경됐는데 저게 왜 저긴지 같이 물어봐라 전화하는 김에. 친구가 너무 많아. 일단은 지금 친구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보고서 저희가 아껴두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도 지금 털릴 거 많은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은 너 우리를 긁는 거야. 이건 안 돼. 대답해라. 전화 뭐 한 시간 동안에 여행 뭐 계획 짜? 미안한데 나 계속 기다리고 있어 답 좀. 너 이거 왜 할 게 아니야. 이거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그냥 끝까지 모른다고 하던가. 두 번째 지금 당장 인정하고 사과하던가. 오 이거 썰.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돈 없어서 부모님 집에 물어 총 맞은 생각 나서 그거 들고 온 거. 잠깐만 되게 굉장히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야 이거 드립 치는 거야? 미쳤나봐. 안되겠다. 그럼 이 어플리얼 21년도 디자인인데 왜 저게 저기 있는지 설명해줄 수 있어? 상식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본인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게 진짜라면 적반하장 화를 내지 일일이 저렇게 다 대답하는 것도. 나? 너 뭐 천사야? 가브리엘이야? 카톡 보내서 설명한다. 이게 19년 디자인 이게 20년 디자인 그거 20년 디자인인데 왜 저게 저기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 이게 21년 디자인 설명할 수 있어? 저기 교촌치킨 봉투 보여? 저거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는데 나 교촌치킨 어제도 먹었어. 다시 물어보듯이 빈간에도 바뀌었는데 저것도 같이 물어. 빈간에도 바뀌었고 그냥 다 얘기하겠습니다. 저 클렌징폼도 색깔 바뀌었는데 저건 저기 왠지 설명할 수 있어. 저 정도 클렌징폼이면 여드름 노베다 정상이야. 이거는 가야돼 이 정도면. 바카스도 종이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설명 가능해? 크라운산도 50주년 한정판이야. 21년도에 출시 잠깐 됐었어. 설명 가능해? 너 뭐 유튜버야? 너 크라운산도 광고하려고 그거 받아놨다가 그거 아직까지 못 버렸어? 관련 기사 크라운산도 관련 블로그야. 종이 가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2023년도 8월 21일에 살고 있는데 거긴 21년도라니까 지금? 잠깐만 그러면은 21년도에 나온 크라운산도가 지금 여기 먹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까서 이렇게 놔줬거든요. 이거 사진 있는지 저희가 한번 요청해보시죠. 여기까지 가보자. 너 방금 전화했댔지. 저 크라운산도 친절하게 먹으라고 까놨던데 저거 실물사진 아직도 있는지 사진 받아서 보내봐. 오 의심?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야. 조금 무서워? 이거 사진 받아서 지금 당장 보내. 쟤 안 보내지? 너 이거 사건 더 커져. 전화 중인데 이 정도면 지금 받았어야 되지 않아요? 여태부터 5시까지 뭐 했는지 말하라고. 이틀 전에 너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읽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집착 스킬 한 번만 갈게요. 이거
이건 조금 무서운 게 아니고 좀 많이 무서운데? 어, 집착 스킬 한번 보여. 안 읽을수록 불리해져. 카톡방에서 아예 안 나가고 있다니까? 언제 읽는지까지 다 보여. 저 한번 보낼게요. 네. 우와 개 무섭다. 우리가 보통을 걸어볼까? 오, 야, 왔어. 야 읽었어 읽었어 왔어, 왔어. 읽었어 카톡 읽었어. 아니 답장을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 중도 아니네요. 전화 중이면 이제 통화 중으로 뜨는데. 오야 또 나갔어. 읽었다 읽었다. 오, 또 읽었다. 아니 근데 왜 지금 현장 사진도 왜 못 보내? 내가 잘못된 거라면 인증만 해줘. 너가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무릎 꿇고 가서 내가 사과라도 할게. 너무 잘못했다고. 이건 헤어져도 마땅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를 할게. 인증을 하라고 인증. 아 이미 본인 아 미안 아 내 사연인 줄 알았네. 아, 장문으로 쓰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점 하나 찍어볼게요. 장문 인증. 물음표 하나 보낼까요? 바로 읽으면 장문이야. 바로 쓰자. 네. 내일이 오! 이거 장문이다. 장문이다. 봐봐! 봐봐! 장문이 맞잖아! 오빠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진짜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생각해도 말이 좀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솔직하게 헌팅고차 가긴 했는데 남자들이랑 진짜 안 놀았고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친구가 재밌는 음악 나온다길래 K-POP 많이 나온다길래 진짜 호기심에 간 거였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거고 앞으로 절대 안 갈 거고 진짜 미안해 오빠한테 얘기했어야 했는데 오빠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나도 속상해. 진짜 거짓말이 정말 큰 잘못인 거 알아서 오빠가 진짜 화나고 열받을 것 같은데 근데 순간 나도 무서워서 그랬어 라고 개소리 짓거리는데 흥겨치한 정말... 법은 일반적인 이자카야 같은 술집이 아니야. 헌팅포차라고 말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신청자분 의견 DM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 일단 집에 갔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흥겨치한 법이 아니라 애초에 클럽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남자의 집에 있었을 수도 있어. 이거는 정말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저거 확인하고 카드 내역 확인하고 두 개 확인하죠. 그러면. 그렇죠 좋아요. 카드 내역 보내봐. 남친구도 이렇게 말을 해요. 적어도 거짓말 같은데 한번 물꽃은 참에 압박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좀 알아봐주세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오, 남자들이 내줬어. 남자 야! 뭐 남자랑 안 놀았다며. 그러면 집에 몇 시에 갔어? 택시 내역. 어 택시 내역. 오케이. 집에 몇 시 간지 물어보고 빨리 대답해. 바로 답장해. 아 3, 4시에 갔다 왔는데요? 오케이 택시까지. 네. 네, 집에 가는 거 맞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맞아. 현금 썼다고 드리칠 생각하지 마. 애초에 찾아갈게요. 헌팅포차에서는 합석을 해야지 남자들이 계산해줍니다. 합석해서 같은 테이블에 있는데 친구는 남자랑 놀고 자기는 안 놀았다는 게 말이 안 돼. 그쵸 그쵸. 합석 안 하는데 계산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남자랑 놀았다는 거 이미 다이가 또 시도를 한 거죠. 뭐야 뭐야 뭐야. 솔직하게 말해. 자기들이 먹대로 계산해놓고 자기들이 쓰셨으니까 2차 가자고 계속 쫄아서 계속 술 먹이는 거야. 그래서 취해가지고 정신 차려볼까 내면서 택시 타고 2차 가고 있는 거야. 바로 내려서 소리 지르고 내가 결제하고 내려서 지하철 타고 집 갔어. 택시 내역을 보내면서 지하철 탔다고 하는 거 뭐예요 저거? 넌 그냥 사실을 말할 생각이 없어요. 야 진짜 열받게 하지 마라. 야 내 눈 보여? 나 지금 나 광기 개. 남자랑 MT 갔다가 집 간 거 아니냐고. 갔네 갔어 저거. 갔다 중간에 나온 거 아니야 7시 반이면. 넌 2차를 7시 넘어서 가니 말이 되냐? 아직까지 헌팅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저 시간만 보낸 것도 내가 봤을 때 저 거짓말이. 그렇죠. 저거 왜 잘라 저거를? 탁자로 저거만 보내. 말이 안 돼. 남친구와 화났나 보다. 그 실토도 다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어. 거기에 갔다는 것 자체가 남자들이랑 놀고 싶어서 맞지? 가는 건데. 그래서 왜 가 그러면 헌팅 안 할 거야. 당연하죠. 처음이잖아 오빠. 와 처음이잖아 말하는... 오빠는. 아니 내 남자친구분이 진짜 많이 화났나 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실토했어도 넌 아니야. 실토했다면 사람으로서는 인정을 해줬겠지. 여자친구로서는 절대 뭐든 아니고. 하지만 넌 지금 사람으로서 인정도 안 돼. 와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호기심에 책임을 지고. 어, 잘 말 잘했다. 여자친구가 이제 전화 받아주면 안 돼 약간 뭐 이러고 있는데 전화 안 받나 봐요. 지하철 탔다고 하면서 시간만 잘라서 보내는 것도 좀 말이 안 돼도 그렇죠. 이제 안타깝네요 정말로. 하지만 우리 준우님과 아, 저는 오늘 남자친구분을 살렸다. 살렸다. 사람 한 명 살렸어요. 한 사람 한 명 생명을 사람 한 명 살렸다. 살렸다. 저 썩음을 먹고 원효대사 될 뻔했는데 살렸습니다 저희가. 맞아, 맞아.